제가 이곳에 올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안 했고요. 원장님하고 사모님한테 저희 친정에 오셔서 친정 아버지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라 오셨는데도 제가 아주 마음문을 딱 닫고 아주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정말 섭섭하게 많이 해드렸어요. 언제서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기분도 우울하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직장으로 알고 진짜 교회 가서 정말로 충성을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좀 많은 제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생겨서 요 근래로는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울고 그냥 진짜 마음의 상처가 아주 커가지고 그냥 일상생활 할때 손이나 뭐 발에 그런데 메카리가 하나도 없고 소망이 없고 이렇게 살아나갈 의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좀 데려가, 지금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너무 아주 어떤 땐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유, 하나님 저좀 살려달라고도 또막 이랬다 저랬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두서없이 횡설수설할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돈을 계산할 때도 별것도 아닌데도 잘안 맞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갔다 싶고. 그 머리는 안 아팠더니 또 이제 머리까지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저희 고모가 여기 와서 치료를 받고 진짜 죽음 직전까지 갔더니 여기 와서 이제 깨끗이 나와서 일상생활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증상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아유 요번에 또 언니랑 동생이 언니 너무 우리 원장님 말씀도 좋고 사모님 말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아유 너무 꺼리는 마음도 반또 오고 싶은 마음도 반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 실제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제가 많이 그 봤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머리가 그냥 그렇게 아프고 그냥 아주 어지러지러고 뭐 안개 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아주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아주 그냥 기분도 항상 안 좋고 그랬더니 어느 결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마음의 평안이 오고 또 이렇게 안개 낀것 같았던 머리 그 아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원장님 말씀도 너무 좋았고 사모님 말씀도 너무 진짜 꿀같이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곳에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은 곳이구나. 이제 제가 너무 절실히 제가 깨닫고, 지난날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체험했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어느 결에 어떻게 놓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살 맛이 안 나고 좋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원장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 정말로 유치원생이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한분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이제 여기 와서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정말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가족 소중한 거 알고 내가 일상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는데 우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끝까지 진짜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